형이 알아서 할게, 상호야. 아, 진짜 왜 그래. 7번 달 우승 했었었어. 모든 훈련들은 이기기 위한 훈련들이잖아. 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들은 없잖아. 근데 모든 과정들이 그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임한에 따라서 이길 준비와 질 준비를 벌써 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에피소드라는 엠블론을 달았어, 그지? 이게 만족이 아니고 여기에서 요구되는 게 있다니까. 우리는 우리 축구만을 위해서 기분 나쁘고 표현하고 이게 아니고 이 경쟁에서 내가 이겨내고 팬들한테 감을 줄 수 있는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낸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수들이 훈련이야, 이거 하루에 두 시간 하는 거잖아. 그럼 나오면은 파이팅도 하고 달라고 하고 소리도 지르고 뭔가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마지막에 우리가 막 훈련할 때 시끄럽게 떠들고 그런 게 없어요 보면. 뭐 그런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분위기를 빨리 바꾸자. 이제 시즌 얼마 안 남았다고. 너네들이 각자 좀 생각 잘해서 내일부터는 경기할 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자. 맞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을 해. 자, 수비 훈련을 할 때는 어떻게, 어떤 훈련을 했을까? 공격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포메이션을 변화하면서 어떻게 훈련했을까? 자, 그게 기본적인 상황들이 우리끼리 상대 수비가 없을 때 연습했던 상황들이 상대 수비수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공격을 어떻게 적용해 갈까에 대한 부분을 해법을 마련하는 거지. 후배들한테 좀 귀감이 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럼 여기 비지. 그러면 형이 이렇게 올라오면. They change ball and pass here. We start to run. Yeah, but you mean what the Johan pass, right? Yeah, Johan pass. 이제 자리 바뀌면 이제 나와야 돼. 이렇게 갈 때 조금 더 집중 있는 것 같아. 더 심플하게 정확하게 생각을. 자, 잠깐만. 지금 근육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쉬고 싶다 하는 사람. 오. 근데 그 싸워. 많이 쳤어. 싸워. 좀 무시하지 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13번을 선택하셨잖아요. 네. 혹시 13번 말고 원하는 번호가 또 있다면? 저요? 저... 7번? 7번 달고 우승을 했었었어요. 상황 밀렸네. 네? 상황 밀렸네. 아니 그때는 치우 형한테 밀렸죠. 치우 형이 군대에서 전화 왔어요. 번호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13번을 추천해주고 싶은 선수가 있는지? 건이요. 제 아들을 물려받아야죠. 내 축하한대? 에? 축하한대? 안 하고 싶어도 가르치면 해야죠. 가르치려고? 아니, 가끔 이제 그런 소리 해요. 아빠 저는 축구에서 돈 벌 거라고. 잘하지 않아요? 가는 방향으로. 네 살 때 다섯 살 형들이랑 해도 매번 잘 부딪히더라고. 한번 해보려고 해. 가르치다가 재미 들려서 하면은 시키고 아니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시키고. 수호진? Yes. 수호진? 수호진. Very nice. This is very important. Not forget. 유독 메이크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맞죠? 뭐 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번호가 바뀌셨는데 네. 바꾼 이유가 바꾼 이유요? 비밀인데요. 혹시 그럼 바꾼 원래 번호 8번을 삼는 선수가 있나요? 네, 8번은 민혁이가 입을 거예요. 민혁이한테 뺏겼어요. 8번. 혹시 인스타 아이디도 바꾸실 건지? 아, 인스타 아이디요? 아, 인스타 아이디 팔로우 돼 있구나. 바꿔야겠네, 인스타 아이디. 근데 그거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어? 아니, 형이 알아서 할게, 상호 아, 진짜 왜 그래.
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큐! 제일 많이 찍었는데 핸드폰으로 셀카 찍었는데 야, 프로스펙스 또 광고 찍었다고 메이크업 받는 게 편안하게 보이냐? 어? 야, 미팅하다가 달려왔잖아. 어? 광고 모델 찍는다 그래서. 상황 조심히 들어, 조심히. 오, 조심히 들어. 하이, 큐. 컷. 이리로 갈게요. 뭐였냐? 자녀? 저 자다가 진짜 5시 4시 50분 일어나가지고 왜? 신지혜를 깨워줘가지고 왜? 바뀌었잖아 진짜. 알람 안 맞았어? 알람 안 맞췄어? 5시 반에 맞췄어. 하기 전에? 윤중규 선수 찍는 걸 계속 보시고 계시는데 컷! 좋아요. 내가 윤중규 형보다 이거 낫다. 이게 낫다. 종규 형보다? 종규 형보다 키 말고는 나은 게 없지 않나. 나이 나이 맞네. 나이가 나이도 있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종규 형이 다 잘났죠. 더 잘난 종규 형한테 한마디 있는데 월드컵 가자. 올해 득점왕을 노리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득점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노래 보겠습니다. 몇 번까지 하셨는지. 올해. 네. 상호 형 넣는 만큼 반. 촬영을 그래도 지금 한 달 사이에 두 번을 하잖아요. 네. 저번이랑 좀 달라진 게 있다냐? 저요? 머리카락이 길어진 거. 마음의 여유는 생기지 않아요? 처음 찍을 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처음 찍을 때 긴장해서 딱 완전 펄 흘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덜 흘리는 느낌.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사진 잘 나오는? 최대한 무표정하기. 큐! 컷! 됐습니다. 하이! 큐! 컷! 아, 좋습니다. 한 번 더. 몇 살이에요? 92년생. 파이팅. 작년보다 만족스러워. 네? 네. 만족스러워. 아, 약해. 잘생긴 잘생겼다. 이렇게 찍는 거 맞나?
좀 더 이쪽. 고개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살짝 내리고 반대로. 자, 그러면은 약간 옆으로 돌고 손 내리고. 거하지 마지막에. 김진야 선수 충고 보고 소감이 혹시 어떠세요? 제가 어제 그 저녁에 진야 거 봤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그 운동이 힘들다 보니까 좀 힘들었었는데 진야 거 보고 굉장히 그 뭔가 하루의 그 고단함이 다 풀려나는 그런 기분. 그거 보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 거의 약간 자양강장대 수준에. 네, 힘들 때마다 들어가서 보려고요. 아, 원본 영상 보내드릴게요. 아, 원본이 따로 있어요? 진야 선수 핸드폰에도 있을 텐데. 아, 이상하게 주던데? 이렇게 주던데요? 충분히시네요. 아, 손 내리고 왼손으로 흔들어. 좋은 일이요. 잠시 한번 잘생겨가지고 잘생겨가지고 컷!